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0년 중국 랴오닝성에서는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모양의 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돌에는 흰 털이 뭉쳐 있었는데 가발처럼 벗겨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었다는데요. 돌을 물로 씻어내도 백발은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돌을 가져오고 나서도 계속 머리카락처럼 흰 실은 자라났다고 합니다. 만져봐도 사람 머리카락이랑 비슷했다는데요. 결국 돌 전문가를 찾아가 감정을 받아봤지만, 그도 확실한 이유를 몰라 해양연구소로 보냈고, 해양연구소에서는 이게 단순한 돌이 아니라 두반충이라는 고대 생물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있나 찾아봤지만 더 이상 찾진 못한 채 중국과학기술연구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중국이다 보니 주작 같기도 하지만 신기방기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되게 미스테리했는데 결국 풀린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레종안의 말보로 사건입니다. 2019년 편의점 갤러리에는 레종 블루 포장지를 뜯었더니 말보로 골드가 들어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해당 말보로는 한국에서 팔지 않는 면세담배라고 하는데요. 바로 KTNG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구라치지 말라고 하며 찾아왔는데 직원이 와서 CCTV도 보여주니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말보로 까보면 마약 나올 듯이라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레알 수사감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리를 시작했는데 공장에서 저렇게 섞일 일이 있냐는 질문에는 애초에 레종은 국산이고 말보로는 외제라 취급 공장이 다르다고 하고 편돌이 주작 아니냐는 의견, 편의점주가 가짜 담배 싸게 발주해서 팔려고 한거 아니냐는 의견, 대마초일 것 같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한 유저는 이 사진에서 말보로 몇 갑은 뒤집혀서 포장되어 있는 걸 발견하였고, 누군가가 밖에서 레종 종이에 체포장 후 어찌저찌 편의점으로 들어간 모양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냅니다. 손님 중에 하나가 면세담배 티안 나게 채워넣고 환불 때려서 차입금 챙긴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KTNG 직원이 필립 모리스 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선족으로 추정 되는 남성이 반품했던 물건으로 확인되었고, 담배를 구매한 남성이 내용품 일부를 빼내고 저렴한 면세용 담배를 넣어 재포장에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추리가 맞았는데 이런 밀수 담배로 말보로 골드를 많이 들여온다고 하네요. 다음은 미스테리 사진들의 진실입니다. 일본 후지TV에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 사진은 2009년 겨울 특집 편에서 15,000장 중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여행 중 찍은 사진에서 남성의 하반신이 사라진 채 촬영되어 영 능력자에게 물어보니 지박령 수십 마리가 남자를 집어삼켰다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뒤에 발이 하나 보입니다. 결국 다리 벌리고 찍은 거라고 하네요. 이못 꺾인 여성 역시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귀신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 원본 사진은 이렇게 꺾여 있지 않았고 일본의 한 잡지사가 뽀샵에서는 표지로 써먹은 거라고 합니다. 그녀는 프로 방청로로 다른 방송 때 찍은 사진도 많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령 사진들도 많은데 레이엠홀의 브라운 레이디라는 사진은 햇빛이 계단에 비춘 거라고 하고, 햄프턴 궁전의 목 없는 유령은 궁전 경비병의 장난이었다고 하고, 소년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진은 그냥 모기장이 바람에 흔들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소녀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원본 사진이 발견되면서 합성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고, 운전석 뒷자리에 유령은 이중 노출로 생긴 착시라고 하네요. 새남자와 아기바구니 영화에 잠깐 출연한 소년 귀신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통해 알려지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살다가 자살한 소년이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촬영한 곳은 아파트가 아닌 세트장이라고 하는데요. 소년 역시 주인공인 잭의 사진으로 만든 패널인데 그 패널이 커튼에 가려지며 소년처럼 보인 거라고 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소년이 아니라 어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어미에게 매달린 새끼곰의 뒷머리에 눈이라며 올린 사진에는 노란 네모가 있었는데
건데요. 왼쪽 네모 보고 심령 사진인 줄 알고 3분 동안 뭘까 하고 고민한 내가 존엔 한심하다는 분이 엄청난 추천을 받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괜찮다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심령 사진이 있었는데요. 2018년 보베드림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였다며 사진을 올린 분이 있는데 에코랜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다가 아이폰을 던져버릴 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앉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아이가 약 10초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이라는데 세 번째 사진엔 갑자기 뒤에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같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소녀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 맘도 편치 않다는데요. 결국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 사건은 소개가 되었고 전문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람 사진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찍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찍힌 걸 보면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 여행이 존재한다는 증거 사진들도 유명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캐나다 브리티시의 사우스 포크다리 재개통식 때 찍은 사진으로 1940년도에 찍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남성의 선글라스와 옷차림 그리고 들고 있는 카메라까지 뭔가 되게 미래인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런 선글라스는 있었다고 하고 이 M자 티셔츠도 몬트리올 마룬 하키팀의 유니폼으로 1924년부터 입었다고 하고 여기에 카메라처럼 보이는 것도 이미 그때 코닥에서 생산해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하네요. 95년도에 열린 타이슨 경기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느낌의 이물체는 당시 카시오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1928년에 개봉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인 서커스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처럼 보이는 걸 귀에 대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 시간여행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당시엔 이런 식으로 보청기를 들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각형 보청기 모델들이 있어서 언뜻 보면 휴대폰 같아 보인다고 하네요. 19세기에 찍었다는 이 사진을 봐도 뭔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운데 손가락에 그림자라고 하고 1948년도에 아이폰을 들고 다녔다며 올라온 사진을 언뜻 보면 그래 보이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노트패드라고 합니다. 오파츠라고 하여 고대의 과학 기술을 보여준다는 물건들 역시 유명했었는데요. 아비도스 사원의 헬리콥터가 그려져 있다는 상형 문자는 옆에 탱크와 비행기까지도 보입니다. 상형 문자를 석회로 덮고 새로 새긴 것이 겹치면서 이렇게 보인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년 전에 지층에서 이런 망치가 발견되어 당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우연히 해당 지층 근처에 놓여있던 망치가 갈라진 틈으로 끼어 들어가서 굳어진 거라고 하고 기원전 500년경에 만들어진 잉카의 황금 공예품이 언뜻 보면 비행기나 우주 왕복선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때도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함께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보면 비행기보단 물고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플러코라고 하는 물고기가 모티브라는 가설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하여 100년간 50척의 배가 조난당하고 이집트의 비행기 추락이 이루어진 곳은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나 되는 겁나 넓은 면적인데다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배와 비행기가 많이 다녀서 사고 확률이 높은 거라고 하고 혼자서 움직이는 돌로 유명했던 이 마법의 돌은 비가 내린 후 얼음이 얼고 바람이 불면 돌이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1978년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자동차 잡지에는 폰티악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폰티악을 타고 다니는 분이 계속해서 차가 고장난다며 폰티악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폰티악을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초코나 딸기 아이스크림을 고르면 시동이 잘 걸리지만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사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폰티악에서도 처음엔 무시하다가 계속 편지가 오자 엔지니어를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딸기를 샀을 땐 시동이 잘 걸리다가 바닐라를 샀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차에 바닐라 알레르기가 있다고 결론 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단서를 잡았다는데요. 가게에서 바닐라가 가장 인기가 있다 보니 제일 앞에
쇼케이스를 놓아 금방 살수 있었고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면 훨씬 오래 걸렸었다고 합니다. 바닐라를 고르는 동안은 엔진이 식을 여유가 없이 너무 뜨거워서 베이퍼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그게 맞았다고 하네요. 베이퍼록은 오일이 끓어 배관 내 기포가 발생해 힘을 주지 못한다는 현상인데 요즘엔 베이퍼록이 브레이크 쪽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연료 펌프 쪽에도 베이퍼록 현상이 생기면 시동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네요. 요즘에도 더운 날 시동 끄자마자 다시 켜면 열간 시동 불량이라고 하여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알쏭달쏭한 미스테리라도 언젠가는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